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포항 앞바다에 우리나라 전체가 몇 년 이상 쓸 수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수 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국정 브리핑이라는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연 건데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홍의표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석유 가스전 개발은 물리 탐사와 탐사 시추, 상업 개발 세 단계를 거치는데 지난해 2월 미국 전문 기업에게 첫 단계인 물리 탐사를 맡긴 뒤 나온 결과를 대통령이 직접 공개한 겁니다. 추정되는 매장량은 140억 배럴.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으로는 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 이상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금년 말에 첫 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 형식을 통해 직접 현안을 설명한 건 취임 2년 한 달 만에 처음입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하루 만에 이루어진 전격적인 발표였습니다. 야권은 이례적인 브리핑이 국면 전환용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하락세의 지지율을 전환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발표는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시추 계획을 승인했을 뿐인 이래 대통령이 직접 호들갑을 떨며 브리핑을 할 일인가 싶습니다. 다만 야당도 실제 충분한 매장량이 확인된다면 민생경제에 큰 도움이 될 일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홍의표입니다.